그때 보고 정말 놀랬어요. 친구랑 배틀하면 재밌겠다. 걔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몇 살이에요 근데 나이가? 10살이요. 성인분들이랑 같이 섞이는 배틀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MVP 수상한 적이 있고요. 저랑 같이 팝핀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? 드랍 더 비트. 웨이브하고 아이솔레이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? 그냥 정도도 해보는데 그때 딱 예쁜 게 있으면은 그걸로 딱 프리스타일을 하고 그런. 상상해서 약간 만든다는 느낌. 와. 어린이들은 보통 안 하는 중이거든요. 그런데 딱 저만 하는 약간 특별함. 제가 로봇춤 영상을 보여주고 동작을 보여줬더니 흥미있어하고 조금씩 따라 하더라고요. 친구들한테 동작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장기자랑 시간에 하겠다고.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겁 없이 하는? 네.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17. 한국의 댄스 미래가 밝습니다. 약간 속상하긴 한데 별로 엄청 속상하진 않아요. 제 자신에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.
내가 이 무대에 그동안 연습했던 내 춤을 보여줄 거다.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. 다음번에 예선 올라가서 내가 예선 통과했어요.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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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퍼핀이라는 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싶습니다. 퍼핀 하면 이건 하게 할 거예요.